지내하는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생산 현장과 서비스 현장, 건설 현장, 그리고 전 세계 사업장에서 맡은 바 임무에 여념이 없는 3만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임직원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2012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와 유럽발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민주화 시위와 내전,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등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룹 내부적으로도 금호 타이어 중국 시장 리콜 사태, 항공 화물기 사고, 그리고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있기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그룹은 새로운 금아시아나 기반 구축을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대한통운 매각을 완료하는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회장으로서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본의 아니게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내하는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여러분, 2012년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금년은 기필코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금호아시아나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의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기반 구축을 토대로 2012년 경영 방침을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2012년은 유난히도 불확실성이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정권 교체와 북한의 3대 세습,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의 민주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가 계속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66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새로운 금호아시아나를 구축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난 66년 동안 오랜 그룹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환희의 순간도, 때로는 고비도 있었으나 우리 금호아시아나인들은 늘 시련을 극복하는 집념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왔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재계 7위 그룹까지 만들어낸 그룹의 저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지원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금화아시아나입니까? 새로운 금화아시아나는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을 주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 아름다운 기업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무엇입니까? 지탄을 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기업,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기업, 새로운 금화아시아나를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질서와 자유가 조화된 열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회장으로서 위기에 목숨을 거는 견인의 수명의 자세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직원 여러분, 2012년은 급변의 시대인 동시에 용기,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임진년 흥룡의 해입니다. 우리 새로운 금호아시아는 요동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며 용기를 가지고 비상하는 흥룡의 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고사에 봉산, 계도, 우수, 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겠다는 의지와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의지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금년 매출 12조, 영업이익 9,300억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여 새로운 금호아시아나를 구축해 나가도록 합시다. 비록 예전에 비해 규모는 작아졌지만 강하고 힘있고 멋있는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새로운 금호아시아나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임직원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